여섯째 주두 번째 강의는 신자유주의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 한국 현대사 11가지 질문 그 책의 챕터로 나와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장이 중요한 게 뭔거니 1997년 국가가 부도나고 외환 6.15 국가가 부도나고 12월 달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죠. 그리고 5년 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는데 이 10년 동안에 국가 부도 이후에 소위 IMF 체제, 특히 경제 부분에서 IMF 체제 이걸 잘 이 시간을 가면서 극복을 하고 개혁을 하고 1997년 이전 정도라도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997년 국가 부도 이후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에 타협하고 굴종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와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도 있었지만 특히 봉급생활자들, 서민들, 자영업자들, 중산층까지도 민생 문제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조성했다. 그중에서 특히 또 비정규 문제도 물론 중요하고 실업 문제도 중요하고 특히 빈부격차가 더 강화되었다. 더더군다나 이 서민 복지를 주장했던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아파트 가격 상한제를 자유화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뭐 그 당시 야당 쪽에서 비판한 얘기가 있잖아요. 당군 조선 이래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다. 뭐 실제 또 그랬죠. 그래서 오히려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권하면 아파트 가격 더 올른다 해가지고 투기꾼들이 좋아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투기꾼들이 그 참 역설이지만 그래서 이번 강의는 신자유주의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사실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하면 신자유주의에서 잘 몰랐어요. 이 1997년 국가 부도 원인도 정확히 몰랐고 그때만 해도 제가 그래도 정책위원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금융 세계가 그렇게 무섭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엄습해 올지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1997년 국가 부도난 것도 뭐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예측도 못했고 이유도 처음에는 잘 몰랐고 뭐 우리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과수업 해가지고 그랬다고 그렇게 배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재벌들이 잘못했다, 정치인들이 잘못했다. 소위 97년 국가 부도 나와서 외인론과 내인론이 있었어요. 외인론은 이제 미국을 비롯한 이 외세의 어떤 잘못된 책략과 간섭에 의해서 나왔다 이런 게 있는데 아예 외인론은 뭐 거의 처음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제가 사실은 이제 2009년도부터 외인론을 주장을 했죠. 그럼 글도 좀 쓰고 강연도 막 다니고 그랬죠. 그때 보니까 울산대학교의 한 교수 하나가 세계화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외인론을 주장했더라고. 근데 그 사람 보니까 뉴욕의 월가에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고. 그 사람 알았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슝비라고 그 중국 출신 40대 뉴욕 월가에서 그 날렸던 사람. 그 사람이 화폐와 전쟁 책에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비사가 나온다고 비사가. 그래서 나도 이제 자신감을 주장했고. 근데 요즘 보면 이제, 이 유튜브나 또 다른 그, 또 영화도 나오고 그랬지만은 이제 외인론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제, 뭐 학자들도 이제 미안한 마음으로 조용히, 미안하지. 조용히 이제 뭐 슬그머니 다 뭐 인정하는 것 같아. 그럼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직도 지금 이 대한민국이 대통령 선거 때나 국회의원 선거 때 보면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한 좀 구명 투기 자본에 대해서 1990년도 국가 부도가 났다는 걸 명백히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별로 안 해. 쟁점도 안 되고 있어. 이래가지고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망이 없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목을 신자유 주의하고 타협하고 굴종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보다 더 힘들어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비정규직 있었습니까? 없었죠. 박정희 대통령 때 만으로 60세 되면 종신 고용, 정년 고용이 보장이 됐죠. 회사 다니면서, 직장 다니면서 술 먹고 일주일 동안 무단결근하거나 직장 내에서 누구를 뭐 폭행을 하거나 기계를 파괴하거나 회사에 심대한 무슨 타격을 주거나 이러지 않으면 해고가 없었죠. 종신 고용이 보장이 됐습니다. 고용 보장됐죠. 비정규직 없었어요. 임금이야 뭐 박정희 때도 높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고용은 보장이 됐었다. 그 다음에 은행이나 공기업들이 다 저 기관산업이나 은행 이런 부분들이 다 국유화되어 있었고 공기업이었죠. 포항제철 다 거의 뭐 국가 국유화된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죠.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은행들 다 국유화되어 있었고 박정희 때도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야 박정희 때보다도 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 버리고 박정희 때도 힘들었지만 그래서 핵심적인 게 비정규직이고 아파트 가격 올라간 거. 사실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그 대통령들 자신한테만 책임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미국 압력인데 이걸 못 이겨낸 거죠. 쉽지가 않죠. 다 그래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양반 정말 대한민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죠. 실제로 참 권력이라는 게 참 냉엄한 거고 2조 때 보면 뭐 형제간도 죽이고 이방원이가 뭐 다 죽였잖아. 이러듯이 실제 박정희 씨도 김대중 죽이려고 그랬어요. 김대중이라고 안 되죠. 김대중 대통령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 번 그랬죠. 여러 번. 김대중 대통령 여러 번이나 죽였는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본에 망명가했을 때 1972년 유신헌법 발표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있었어요. 가지고 귀국을 안 하고 일본에서 제일교포 상대로 또 국제 여론을 상대로 세계 사람들한테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유신헌법의 독재성을 폭로하고 막 이랬었다고. 그때 중앙정보부에서 테러한 놈들 파견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 호텔에 침입해가지고 마취제 해가지고 푸대자루로 싸가지고 실어서 동해바다 한가운데 수장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 다 아는 자 사실이지. 이런 영화가 왜 안 나온지 모르겠어. 노무현 대통령 영화는 많이 나왔는데 그때 뭐 미국 CIA가 헬리콥터 뜨고 살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돌멩이까지 매달고 막 빠틀려고 그랬는데 그 정도로 대한민국과 미국 CIA는 멸치만 연관이 있고 대한민국 일거수일투족을 다 잊고 있는 거지. 미국 CIA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못 죽이고 집에다 갖다 놓고 기자회견 사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1980년에 5.17 계엄령 선포하고 광주 시민들 막 죽이고 이러면서 또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랬죠. 광주 민주화운동 배후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광주에도 없었는데 가지고 막 어거지로 엮어놔가지고 저도 그때 민주화운동하고 했지만은 보안사 재폐 들어가면 무조건 김대중한테 돈 받았다고 자백하라고 그래. 고문하면서. 다른 거 안 물어봐. 김대중 안 만났어? 김대중한테 저 돈 안 받았어? 이거 해. 어떻게 했니 김대중 죽이려고. 그래서 실제 전두환이가 저 5.17 계엄령 확대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막 일어나기 그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 체포해가지고 사형 언도 내렸잖아. 사형 언도 그 판사 그런 놈들 다 나중에 심판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다 나중에 이제 국제적으로 압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감형이 되고 석방이 되고 그랬는데 고문도 많이 받고
다리가 쩔룩거릴 때도 박정희 때 테러당해서 다리 쩔룩거린 거 아니야. 하여간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은 상징입니다. 지금 다른 나라 외국 같으면은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영웅대접 받아야 돼 사실은. 노벨 평화상도 받았고. 근데 이게 분단 체제이다 보니까 그것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참 우리끼리 칭찬하고 모시는 게 참 인색해. 요즘도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보면 나라를 위한 정책 가지고 싸우는 게 하나도 없어. 추미애 장관 뭐 아들 뭐 진짜 군대도 갔다 온 사람 가지고 휴가 일수도 뭐 다른 이제 그 카츠사보다 적더만. 아, 뭐 짜잘한 거 가지고 말이야 트집잡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 심판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정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죠. 근데 어쨌든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둘이 경쟁관계도 있지만 똘똘 뭉쳐가지고 1987년도에 직선제 개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못 뽑았으니까 국회의원도 3분 1은 박정희가 임명하고 어쨌든 직선제 개헌 민주화운동을 두 김씨가 열심히 했죠. 그때 미국이 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박정희가 5.16 할 때도 개입하고 전두환이가 12.12 쿠데타할 때도 개입하고 광주민주화운동 탄압할 때도 미국이 무기농. 미국을 모르고 대한민국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45년이. 예.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이 직선제 개헌하게 될 경우 미국이 개입할 수가 없잖아. 수천만 명이 대통령 뽑는데 그 어떻게 개입하기가 쉽지 않지. 물론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결정적 개입은 못하지. 예. 그래서 이원 집정제를 하라고 그런 거야. 이원 집정제가 뭔 거니?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이상한 건데 대통령 있고 총리가 있는데 총리한테 권한이 좀 많이 있는 거야. 대통령 상징적인 뭐 의원 내각제 비슷한 거죠. 근데 조금 대통령이 권한을 많이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미국이 통제할 수가 있지. 그리고 의원 내각제 비슷해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뽑도록 하고 국회의원들이 수상을 뽑으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이제 일본 경제도 지금 뭐 이제 대한민국 일본 저는 초월했다고 봅니다. 어제 자료 본 거 보니까 초월했어요. 물가를 반영한 GDP는 초월했어. 어쨌든 일본은 저 수상을 누가 뽑아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뽑는다고. 일본도 미국이 개입을 합니다. 내가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저 점령당한 점령국가였고 2차 세계대전 패전국가 있잖아요. 미국의 군사력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거지. 뭐 자위대가 세다고는 하지만 군사적 주권이 거의 없죠. 경제적인 이런 부분도 환율 주권 일본이 있는 것 같아도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일본 전문가들이나 일본 쪽 그 정통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보면 일본의 수상을 뽑는데 미국이 개입합니다. 아 우리가 미국이라도 개입하지. 미국의 전략이 유리한 사람 뽑는 거지. 내놓고 노골적으로 못해서.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직선제 개헌을 미국이 반대하고 계속 미국 국무성에서 널려와가지고 DJYS한테 압력을 가한 거예요. 이때 DJYS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을 안 했어요. 참 대단한 거죠. 그러는데 그때 신민당이라고 제1야당 대표가 이민우 씨가 신민당 야당 대표였는데 이 사람들을 이민우 이 신민당 대표를 미국 사람들이 압력을 가한다고. 이래가지고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딱 교육시키니까 이민우가 미국 갔다와가지고 이은 집정제 한다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DJYS가 신민주당에서 탈당을 해. 탈당해가지고 새로 당을 만들어서 싸우는 거야. 이민우 씨는 역적이 되어버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압력에, 예,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을 때 대한민국은 잘 됐어요. 미국이 시킨 대로만 안 됐어. 그래서 직선제 개헌을 하게 되고 그 힘으로 6월 항쟁,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천국적으로 들불처럼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전두환 노태우가 항복선언을 한 게 87년 6.29 선언이죠. 그때 전두환 씨가 탱크 동원해가지고 군인들 불러다가 쿠데타 계엄령 선포하고 또 광주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지. 광주만 일어났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전국적으로 광주처럼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미국도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항복선언을 하고 직선제 개헌하겠다.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직선제 개헌하겠다. 그 다음에 김대중 뭐 이런 사람들 다 사면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게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반절 독립국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 거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계화를 국시로 하면서 97년도에 어떻게 부도났는가를 얘기를 다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참 고생고생하고 대중경제론도 주장하면서 정말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이 경제를 하기 위해서 본인도 지식으로도 무장하고 철학도 아주 강한 사람인데, 대중경제론 그 책도 쓰고 그랬잖아요. 민족경제론 이런 입장에. 그런데 불구하고 97년 국가 부도가 나면서 실제 김대중 대통령은 2년 동안은 경제적 주권이 없었어. 대한민국은 97년 국가 부도나고 2년 동안은 경제적 주권이 없었어요. 모든 중요한 경제정책은 IMF 사인받아야 됐어. 금리 올려라. 돈 다 갖고. 돈 다, 핏도 다 갖고 오는데 금리 올리라고 해서, IMF 저 외환위기 때 금리 올리라고 해서 그때 중소기업이 얼마나 저 부도가 많이 났어요. 비중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미국이나 이 국제금융자본의 신자유주의 압력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왜? 그때는 우리가 빚쟁이였기 때문에, 채무자 신세였기 때문에 말을 안 들 수가 없었다. 돈 달라면 또 파산이기 때문에. 이런 한계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미국 대통령 설득해가지고, 부시 대통령 설득해가지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했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엄청난 겁니다. 실제로 1948년 분단되고 양쪽의 정상들이 만난 게 처음이죠. 미국이 이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상당 각오하고 만난 거예요. 6.15 공동선언은 앞으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운동에서 중요한 이정표예요. 중요한 이정표. 통일 방안까지 다 합의하고. 물론 6.15 공동선언을 하고 나서 부시한테 끌려가가지고 부시한테 두 번인가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그 효과를 보면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 효과를 보면 6.15 공동선언을 하고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부시하고 회담을 하는데 참 힘들었다. 두 번이나 미안하다고 그랬다. 나중에 미국 부시 대통령 나이를 생각해 보니까 내 아들빨이었다. 참 참담했다. 두 번이나 미안하다고 그랬다. 사실은 6.15 공동선언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됐죠. 미국 개입 때문에, 부시 개입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 속에서 금강산 열었죠. 개성공단 열었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그 양반 고향이 이제 북한이잖아요. 그것도 아이디어도 좋아. 그 황소떼를 몰고 휴전선으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참 세계적인 그 사건이었죠. 남북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엄청난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경의선 있는 작업도 그때 했고. 개성공단 엄청난 의미가 있죠.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200만 평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좀 쪼그라들고. 그 개성공단, 그 중요한 개성공단 지금 문 닫고 있죠. 개성공단에서 공장 사장 했던 분들이요. 한 명도 실패한 사람 없었어요. 그 서해에서 그 서해 교전이 두 번이나 일어나고, 이명박 대통령 때 평택안 막 침몰하고 막 남북이 전쟁 나기 직전 상황까지 갔어도 개성공단에서 사업했던 우리 한국 사람들 사장들 한 명도 우리 전쟁 난다고 무섭다고 스스로 내려온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장사가 안 되면 다 오지요. 장사 안 되는데 거기 있겠어요? 장사가 되니까 거기 있었던 거예요. 개성공단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때 개성공단을 열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개성공단 같은 걸 서너 개 더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거 됐으면 정말로 이 남북한 경제 공동체의 초석을 만든 건데 참 안타깝죠. 그리고 남북 왕래 옛날에 얼마 안 됐는데 35만 명 남북 금강산 관광 빼고 금강산 관광, 나도 금강산 세 번 갔다 왔으니까 금강산 관광 갔다 온 사람만 해도 뭐 엄청날 거야. 100만 명 가까이 될 거야. 남북 왕래 사업을 하면 35만 명이 남북을 왕래했다. 그리고 남북 무역은 1992년 80만 달러에서 2004년에 6억 9,700만 달러로 북한 전체 이 무역액에서 20%가 남북한 무역이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중국 다음이지.
그때 뭐 웬만하게 사업하는 사람들 북한 가서 돈 벌려고 다 출대고 그럴 때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도 북한에 그 북한 강에 모래 사가지고 한국에 팔려다가 뭐 부도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남쪽에서는 강에 있는 모래를 못 파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그 지화장은 무궁무진하고 이게 지금 다 중국 놈들이 지금 장난질 치고 있잖아. 어쨌든 짐 로저스가 얘기했듯이 투자 규제 짐 로저스가 얘기했듯이 우리 한민족의 평화 통일은 완전히 세계 경제 2위권에 올릴 수 있는 절호 기회다. 그 뭐 골드만삭스에서도 분석해서 발표했잖아요. 대한민국 이쪽이 통일이 되면 GDP 2위에 금방 올른다. 이런 어쨌든 그 초석을 김대중 정부 때 잡고 있었고 특히 2000년 10월 10일 북한 그 노동당 창건 55돌에 남쪽에서 민주화 운동 하다가 감옥 간 사람들을 북쪽에서 초청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허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사실 갔었습니다. 나도 갔었는데 그때 42명이 갔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김포공항에 북한 비행기가 와 있더라고. 자기들 비행기를 보낸 거요. 2000년도만 해도 배 막 밥 새끼 못 먹고 배 굶고 있다가 이제 밥 새끼 먹고 있을 때인데 아침은 죽 먹고 나중에 가서 알았어요. 아주 참 뭐 미안하게도 대접은 잘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려올 때 달러 걷어가지고 비행기 기름값 쓰라고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2000년 10월 10일 북한 방문해서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통일 문제 얘기할 때 자세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2003년도에는 해방 후에 처음으로 남북한 해외 동포들이 모여가지고 8.15 기념식을 했다고. 이때도 내가 갔다 왔어요. 세 번 갔다 왔어. 이 얘기도 할 얘기가 많아. 그때는 내가 내려와가지고 공항에서 내려오자마자 체포가 돼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남쪽에서 북한에서 갔다 오면 꼭 달라라 해서 갔다 온 기분이야. 너무 달라. 너무 이 팩트가 왜곡돼 있고. 아니 그래서 나는 평양 가서 고려태에서 잠자고 가가지고 남북한 해외 동포들이 모여가지고 저 8.15 기념식 그거 한 것밖에 없어. 8.15 얘기만 한 거예요. 무슨 뭐 사상적인. 그리고 우리 남쪽 사람들은 가가지고 박수도 안 치고 참관하고 왔어요. 근데 그냥 인천국제공항 내려오자마자 나를 체포해가지고 말이야. 저 옥인동 데리고 가가지고 48시간 조사를 하고 내가 이거 재판해가지고 불구속 상태에서 8년간 재판해가지고 무죄가 나와서 무죄가 보상도 못 받고 그 다음에 2004년에 안테레 올림픽 한반도기로 처음 했죠. 올림픽에서 남북까지 처음 했지. 이게 대단한 사건이 김대중 대통령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2002년에 불행한 사건이지만 연평도에서 큰 해군들끼리 큰 전투가 일어났는데 많이 죽었죠. 이때 김대중 대통령이 사령관한테 잘 얘기를 해가지고 지휘를 해가지고 아예 북쪽 해군을 아예 작살내버렸어. 한 번만 들어오면 너희들 죽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지. 맨 뭐 북한 애들 뭐 비판하고 핵이 어쩌고 뭐 침략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북한하고 한번 싸우면 제대로 야무지게 한번 혼내줘야지.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북한 애들 정신 못 차리고 까불면 혼내줄 때는 야무지게 혼내줘야 이런 일도 없지.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한 거요. 평택 아이고 평택 한번 쪼개주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 평화 통일 정책 6.15 공동선언 정말 김대중 대통령은 그 철학으로 무장한 이런 사람 아니면 안 되죠. 김대중 대통령은 71년 대통령 후보 때도 평화와 통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연방제 통일안을 얘기한 사람이야. 연방제 통일아. 막 빨개 소리 듣고 그랬지. 애비군 폐제자고 그랬던 사람이야. 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 68년도에 무장공비 돌아가지고 난리해가지고 향토해부군 만들었는데 향토해부군제 폐지했다고 그랬어요. 대한민국 대통령님은 김일성이가 쳐들어온다면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내가 한 방에 이 박살 나겠다. 우리 국민들 걱정하지 말고 생업에 전념을 하라 그래야지.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면 말이야. 박정희는 뭐 벌벌벌 떨면서 말이야.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니까 민주주의 하면 안 되고 김일성이가 쳐들어오니까 무기 들고 일어나냐고 그런다고. 김일성이가 장구 치면 박정희는 춤춘다. 근데 지금 그것도 지금 기억이 나.
대통령 정도가 되면 김일성이 쳐들어오면 일교에 내가 박살 낼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흘려하시오.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을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향태해본 얘기도 한 겁니다. 어쨌든 좀 지나친 얘기였지만 그 당시 신선하게 들렸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부터 평화통일 문제에 대해서 남다른 철학과 각오가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 받았죠. 어쨌든 이런 이 평화통일 이런 그 운동들이 이 확대가 되고 더 나아가서 또 학생들과 노동자들 상대로 평화통일 운동이 일어나고 북한 바로 알기 운동도 일어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치 지형이 이제 바꿔진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평화 세력 때 냉전 세력으로 바꿔진 거예요. 소수 냉전 세력. 옛날에는 이 북한만 요구하면 다 박수치고 말이야. 북한에서 조금 우호적으로 얘기하면 고립당하고 그랬는데 소위 조선일보나 이런 데가 힘이 약해졌어. 조선일보는 남북한 간에 싸워야 그는 신문 장사가 잘 되는데 아니에요. 세상이 다 아는 얘기지. 미국 군산 복합제처럼. 어쨌든 정치 지형이 유리해졌다. 사실 대한민국 보수 핵심은 분단 가지고 먹고 살겠다. 분단.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 김대중 대통령 때 경제적으로 힘들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가운데 당선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 김대중 대통령이 97년대 국가 부도만 안 맞았으면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 성과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적인 첫법 정책은 올바른 리더십으로 국가 부도를 빨리 끝냈죠. 우리 국민들 근무기 운동 정말 우리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한 거죠. 그렇지만 또 리더십 없이는 또 그런 게 쉽게 안 되죠. 리더십과 우리 국민들의 정말 그 진정한 애국심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돼서 IMF 채무 국가를 빨리 우리가 졸업을 했지. 이게 큰 성과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게 미국과 IMF 신자유주의 재반 경제 정책과 이런 전략들에 대해서 그걸 꿰뚫어 보고 우리 국민들 특히 서민들 이 민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항할 때는 저항을 하고 통일 문제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래도 국가 부도를 하고 나서 그 상황에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있었다. 이 한계 내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제일 강조했던 게 지식기반 사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지식기반 사회가 되어야 된다. 아마 김대중 대통령 때 대학 진학률도 제일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정보통신기술강국.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뭐 대한민국의 인터넷 최강국을 만들어냈죠. 인터넷 최강국. 대한민국처럼 인터넷 속도 빠른 나라가 어디가 있어. 그럼 김대중 대통령 형님이고요. 지식기반 사회. 지식? 이건 미국 애들이 못 뺏어가고 일본도 못 뺏어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지식기반 사회가 되려면 우리 국민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많은 국민들이 대학 나오면 좋지. 항상 강조하잖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학력 수준이 제일 높아. 우리 부모들 소 팔고 돈 팔아서.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고생했어. 나는 대한민국을 이 정도 만든 게 우리 어머니들의 희생과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낳아서 키우고 여덟 낳아서 키우고 자기 새끼들만 우리 어머니들 키웠어요. 손자 손녀도 키우고 집안일 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이러면서 돈 헷겨서 아들 자식들 어떻게든지 교육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 누님들도 고생했지. 구로공단에서 이러면서 월급 쪼개가지고 동생들 정말 대한민국 남성들은 대한민국 여성들한테 날마다 잘해야 돼. 우리 어머니들 그 당시 우리 누나들은 헌신과 봉사 없이 오늘날 대한민국 나는 없었다고 봐요. 나는 이런 면에서 옛날 어머니들, 옛날 누님들 정말 고맙고 존경스럽고 안타깝고 뭐 그런데 지금 현재 21세기 대한민국 우리 여성 운동, 나는 미투 운동 정말 그 여성 인권들을 신장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또 뭐 옛날 우리 어머니들과 우리 누님들의 희생과 봉사 그 요구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애는 영원한 것이다. 모성애처럼 아름다운 사랑은 없다. 이 말은 좀 내가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성과 모성은 질적으로 다르다. 어머니와 여성은 질적으로 다르다.
이 얘기 좀 뭔지 오해받을 것 같기도 한데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 네, 좀 주장 좀 하고 싶어요. 이제 토론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여성들이 제도적으로 불평등을 당하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모든 걸 보면 그렇고. 여성들의 인권과 여성들의 지위를 상승하기 위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제도적 장치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모성이라는 영역은 따로 존재한다는 걸 강조를 좀 하고 싶네요.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 지식기반 사회 그런 전략에 의해 가지고 정보통신기술 선진국이 된 거죠. 엄청난 거지. 사회 간접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이 정도 경제성장 한 것은 그 당시 DJ의 지식기반 사회 전략, 벤처 기업 전략은 실패는 했지만 그 다음에 복지사회의 기반을 만들었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생산적 복지라는 용어를 썼어요. 보편적 복지가 아니고 생산적 복지부터 출발하자. 무상급여 무상의료 이런 게 말도 못 그랬고 그래서 복지사회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걸 창설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확대했죠. 엄청나게 민주주의가 됐지. 김대중 대통령 같은 민주주의자가 어디가 있어요. 감옥부터 살기 좋게 줬지.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에는 어디 감옥에 TV가 있고 어디 연필이 있고 뭐 볼펜을 주고 어디 저 난방이 되고 방바닥에 전두환 정부 때 쟤도 감옥을 세 번 갔다고 감옥 4년 살았지만 무슨 TV 아이고 볼펜도 없었어. 바닥은 차고 독방에 있었고 뭐 신문? 아유 신문이 책도 제대로 거미를 당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쨌든 이 IMF 이후에 어려움은 경제적으로 특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특히 비정규직 문제로 혼란이 있었고 고통스러웠지만 이러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 그 다음에 IMF를 빨리 졸업한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사실 김대중 대통령이 역할을 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 개인은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된 것도 기적이고 당선된 것도 상당히 정말 피를 말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죠. 어쨌든 그 당시 유해창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마지막 후보였고 또 유해창 한나라당 내부에 경쟁자도 없었고 분열도 없었고 아주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무현 그 당시 후보가 그 불리한 조건에서 이겨보려고 정몽준 후보고 단일화를 합의한 거 아닙니까? 포장마차에서 술도 먹고 그러면 그러면서 선거 얼마 전에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를 갖다가 깨버렸지. 그게 뭐 미국 CIA가 관련됐다는 설도 있는데 그건 설입니다. 증거는 없어요. 근데 내가 미국이라면 그렇게 했겠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용기 있는 비판적 발언을 했거든. 비판했어요. 대통령 되고 초기에도 그랬어. 나중에 이제 미국 갔다 와서 말씀이 많이 달라지시더만. 평검사와 직접 토론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또 김대중 대통령과 다르게 또 권위라는 게 거의 없었지. 김대중 대통령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 카리스마가 넘치잖아. 우리 노무현 대통령은 카리스마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소탈했던 분이었어요. 또 본인 출신이 또 대한민국에서 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법부 상고 나오셨네. 근데 일제 때 상고하고 노무현 대통령 때 상고하고는 다르지. 정말 소탈했고 대한민국 인권 신장에 김대중 대통령 이어서 또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 또 우리 또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화해 정책을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노력을 했죠. 14선을 했는데 솔직히 너무 늦었어. 임기 초기부터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임기에 다 돼가지고 했다. 그러다 보니까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데는 결정적 역할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죠. 뭐 그러다가 2004년도에는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쪽수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선거운동 했다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탄핵을 결의해버렸어. 바이자면 너무 악수를 둔 거지. 이래가지고 그때 촛불 들고 일어나고 난리였어요.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말도 안 되는 걸로 탄핵했다고 그래가지고 무죄, 노무현 무죄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당시 노무현 정당이
국회의원 숫자가 40명밖에 안 됐었는데 탄핵 당하고 나가지고 촛불하고 나서 152석으로 그냥 엄청난 다수 정당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시절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니? 민주노동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노동자 서민 중심의 진보 정당이 생겼다. 국회의원 10명이 나왔어. 응? 엄청난 거지. 조봉암 선생보다 더 강한 주장을 했는데도 국회의원 10명이 나왔다. 그 당시 민주노동당은 정비 97년 국가 부도 나고 나서 막 비정규직이 생기고 정리하고 막 하고 97년 대통령 선거 때 그 당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던 권영길 대표가 뭐라고 하고 다녔는군이 공장 앞에서 그랬어요. 현대자동차 앞에서. 여러분들 내년 되면 여기에 3분의 1을 해고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정리하고 막아야 됩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랬어요. 실업자가 넘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엄청나게 부도가 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을 대변할 정당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민주노동당을 만든 거예요. 물론 민주노총 중심으로 만들었죠. 그 당시만 해도 1997년 국가 부도 나기 전만 해도 비정규직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만 해도 민주노총이 정말 노동자들한테 존경을 받았어요. 임금 문제 해결해 주지. 뭐 고용 문제도 해결해 주지. 노동자들 입장에서 정부도 비판하지. 정말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은 든든한 백이었지. 그런 배경으로 민주노동당이 나왔던 겁니다. 그 당시 민주노동당이 나오면서 보편적 복지 얘기를 한 거예요. 빨갱이 소리들을 각오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해야 된다. 주택문제 해결해야 된다.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어야 된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공수처 있잖아요. 그때 민주노동당 했었어요. 97년도에. 내가 그때 정책위원장으로 교수들 200명 모시고 내가 만든 건데. 그 당시 저 민주노동당 우리 교수님들 정책지원단이 200명. 그 지원단장이 김상곤 그 당시 교수님이었는데 지난번 저 문재인 대통령 때 교육부 장관 하셨지. 그때 우리 다 민주노동당 같이 했어요.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 하시는 김상조 실장도 그때 우리 교수 지원단에 있었고 그 당시 200명 교수들과 이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정책은 대단했죠. 지금 그거 다 갖다 쓰고 있어요. 동사무소는 이름 없애버리고 주민복지센터로 만들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지 기반, 그다음에 진보적 민주주의, 그다음에 평화통일,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통일방안 이런 거 다 냈죠. 가장 중요했던 게 정말 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 되려고 정당한 게 아니다. 정말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의 약자를 대변하는 당이 있어야 된다. 미국에게 당당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 안 할 때라도 우리 후대 진보 정당이 정착이 돼가지고 우리 후배들이 국회의원 할 수 있는 그런 걸 내다보면서 마음 다 비우고 만들었던 게 민주노동당이었죠. 나중에 내부에서 뭐가 잘못되고 또 여러 탄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없어져 버렸죠. 쭉 나오네. 10명 국회의원들 되고 나서 무슨 저 국회의원들 10명이 연수를 하는데 그릇을 자기들이 다 닦더래. 다른 정당들 어디 호텔에서거나 좋은 데서거든. 하여간 뭐 국회 내부를 민주화하고 뭐 국회의원들만 타는 엘리베이터 있었는데 그거 싹 없애버리고 뭐 이런 국회 내에 민주화를 하는데도 크게 기여를 했죠. 보편적 복지 확산하고 북한 발월운동하고 미국과 대등한 한미동맹. 제가 용산 미군기지 아마 용산 미군 그 사령부 앞에서 데모했던 게 우리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용산 미군기지 없애라. 전 세계에 미군기지 많이 있지만 그 나라 수도에 미군기지 있는 나라 밖에 없어요. 용산의 미군기지가 그게 참 치욕적인 땅이요. 임진왜란 때 소수행장이 참 주둔했어. 청나라 때 이용장이 주둔하고 일제하 36년 동안 일본 주둔군 총사령부가 지금 용산에 있었어. 그 자리야 그냥 일장기 내리고 미군이 성적이 단 거야. 이거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일본 놈들 입장에서야 뭐 서해바다로 배 타고 올라와가지고 한강으로 와가지고 용산 그 딱 상륙해서 용산 미군기에서 말 타고 뭐 한 10분이면 경복궁 들어가니까 거기다 놓은 거지. 그걸 또 미군기지가 한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아주 미군기지 거기 있어가지고 부작용도 많고 뭐 범죄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철폐. 근데 미군 우리는 그때 미군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주장을 했어요. 평택으로 가가지고 지금 중국 겨자에서 평택으로 갔는데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뭐 이런 운동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이라크 파병을
미국 압력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했을 때 그 당시 민주노동당만 이라크 파병을 반대했죠. 노무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이라크 파병 내가 했다. 역사학자들이 노무현 잘못했다고 얘기할 것이다. 나도 인정한다. 어쩔 수 없었다.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오면 나는 어쩔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 그 다음에 한미 FTA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죠. 저희들 입장에서 민주노동당 입장에서 한국 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잘못한 게 한미 FTA 한 거고 이라크 파병한 거고 비정규직 확대한 거고 사실 한미 무역협정 한미 FTA는 삼성그룹이 제안했다는 설도 있어요. 증거들도 많이 있더라고 내가 볼 때. 어쨌든 이러면서 그때 분신자살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 끝까지 반대하고 제가 그때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이었는데 광화문 앞에서 내가 단식했어요. 한미 FTA 반대한다고. 이런 식으로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으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 지금 이제 정의당이라는 진보정당이 있는데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볼 때는. 진보정당인지 진보정당 정체성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많은 걱정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러면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고 나름대로 역할도 하고 인권 문제도 많이 신장되고 뭐 그랬는데 평화통일 문제도 진척시키고 그랬는데 이제 노무현 정부에 와가지는 IMF 이후에 대한민국의 IMF 강요에서 생겼던 그런 잘못된 제조들을 노무현 대통령이 저는 고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 바로 직후라 물론 김대중 대통령 했으면 좋았는데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죠. 남미의 국가 부도 역사를 보면 남미의 대통령들은 처음부터 저항한 대통령도 있었어요. 빚 안 겠다고 막 배째라 파산 선언하는 그런 대통령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난 게 우리가 잘못을 한 거니 너희들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대드는 그런 대통령도 있었습니다. 네, 한국에서 그건 불가능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뭐 대통령 되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대통령 되고 나서 이미 다 엎지러진 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하면서 물었잖아요. 앞이 훤히 보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고생할 게 훤히 보이거든요.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권한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한계가 있었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했었어야 된다. 비정규직 해결했어야죠. IMF 시스템 97년 전으로 바꿔치기 했어야 됩니다.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은 IMF 체제를 97년 이전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개혁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신자유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좌파 신자유주의라 좌파 신자유주의. 세상에 제가 아무리 그 당시 신자유주의 정체를 몰랐어도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얘기하길래 내가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 아니 좌파 신자유주의란 말이 그게 말이 됩니까? 뜨거운 얼음이란 말이 그게 국어가 돼? 뜨거운 얼음이 그게 말이 돼?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보면 참 자본주의 그 경제 사상 기조에서 우파 중에 우파인데 좌파 우파? 좌파 신자유주의? 좌파 우파? 그 말이 돼요? 신자유주의, 좌파 신자유주의가 어디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국어가 안 되는 얘기죠. 나중에 2008년에 미국 금융공황이 일어나고 그때는 이미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하고 경상남도 봉하마을에서 농사지고 있을 때지.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을 쓴 걸 보면 내가 잘못했다. 신자유주의를 잘 몰랐다. 후회된다. 새로운 대안을 고민해야겠다. 이런 반성하는 얘기를 내 회고록에서 봤어요. 한계가 있었다 봅니다. 그 당시 참모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적극적으로 이런 신자유주의 압력에 저항하지 못했고 노무현 대통령 오히려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였다. 이제 그런 때는 내가 볼 때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한 사람들이 DJ 노무현 때 다 참모들이었거든. 이 신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좋잖아. 독재 정권에 쏴왔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신자유주의라 누가 얘기해서 새로운 자유주의 이거 좋은 거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고 그랬어. 다른 표현 쓰자고 막. 신자유주의를 하지 말고 신제국주의라고 그러자. 내가 그랬어요. 신자유주의는 좋잖아요. 좋은 말이잖아. 자유주의는.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참모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 정도로 소위 선진 국가들이 경제의 금융화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파생상품이 뭔지, 더 내가 얘기하면 1997년 국가 부도 나고 나서 IMF하고 한국 협상을 하는데 용어를 몰랐어요. 용어를. 그 당시 전라북도 지사했던 사람이 이제 협상 대표로 갔는데 그때 용어를 모르고 막 고생할 때 그걸 도왔던 사람이 내 친구예요. 최수찬 교수라고 미국 라이스 대학 통계학과 교수였고 그 미국에서 통계학 쪽에 일정에 자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인데 이 친구가 그 당시 IMF 협상단 한국 대표를 보좌하면서 갔다고. 아직은 1990년 국가 부도 나니까 이놈이 휴직을 하고 한국으로 왔다고.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저 독립운동으로 왔대. 한국이 망해버렸기 때문에 독립운동으로 왔대. 그러면서 얘가 IMF라 이쪽이 요구하는 것들 함정에 안 빠지도록 또 용어도 설명해주고. 이 친구가 왜 그런 부분에서 좀 지식이 있는 거니? 미국은 통계학과 교수들이 그렇게 잘 나간다는 거야. 통계학과 교수들 웬만하면 다 월가로, 뉴욕 월가로 특별 채용해가지고 엄청나게 연봉을 받는데. 이 친구는 안 갔지. 아무래도 월가에 아는 저 진 교수들이 많으니까 도움을 받은 거죠. 그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세계화가 뭔지도 모르고. 세계화 정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뭔지 정체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뭐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그러고. 이제는 금융업으로 돈 벌 때니까 우리도 우리 한국이 우리 서울이 동북아 금융업을 하자. 저는 그렇다 해서 금융업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금융업 중요합니다. 그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21세기에서 금융업 무시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버틸 수 있어요? 나는 여의도가 정말 금융업의 중요한 그 어떤 그 단지가 됐으면 좋겠어. 여의도가 그걸 못 오고 있어. 그 박원순 시장이 하려고 그러는데 개설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했어. 어쨌든 동북아 금융허브를 한국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좀 과역이었지만 지금 홍콩이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싱가포르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홍콩이 좀 힘들어졌기 때문에 서울이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내 앞에는. 그래서 금융업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인 투기적인 금융으로 빠지지 않는 한 우리도 금융업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금융업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 멀었지. 그러면서 좀 세계적인 이제 헤지펀드 이 흐름들도 좀 바꿔가고 이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아까 한미무역협정 했던 부분들. 아파트 원가 공개 좀 합시다. 그런 거 주장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이 하도록 노력하시고 그냥 그건 거부해버리고 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시켜버렸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당근 조선일에 최고로 올라버렸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민주노총도 잘못한 건데 정리해고에 민주노총이 타협을 해줬어요. 왜? 국가 부도나고 나서 그 당시 대기업들이 그 당시는 비정규직이 없어요. 정규직 그 노동자들 해고를 많이 시키려고 그러니까 해고시키지 말라고 그러면서 정리해고제를 도입에 찬성을 했고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데 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규직들 대기업 노동자들이 타협을 해가지고 비정규직이 더 생긴 거예요. 왜? 비정규직들은 자동으로 해고되니까 자기들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비정규직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데 타협해가지고 자기들은 정년 고용 보장받고 비정규직들 입사했다가 중간에 나가면 되니까 자기들은 정리해고 안 당할 수가 있잖아. 여기서 민주노총이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때부터 민주노총이 지지를 못 받은 거예요. 귀족 노동자 소리 듣고 대기업 노동자들 대변은 세력 되어버리고 그 뒤로 어쨌든 비정규직들이 많이 생기면서 또 비정규직들이 노동자 만나서 싸우다가 정규직이 되어버리면 또 이 사람들도 그냥 비정규직 모른 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다 비정규직 노동자 믿거든요. 그 정규직 노조에서 안 도와줘. 서로 적대적으로 있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게 노동조합 운동을 정말 비정규직 중심으로 할 때 대한민국 노동조합 운동이 살아나고 노동자들한테 존경받고 국민들한테도 존경받는다. 이 얘기를 좀 강조해서 하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현대자동차 16.9% 비정규직 채용 타협해버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청년 지성인들 스펙 쌓고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 좋은 우리 청년 지성인들이 갈 수 있는 데가 비정규직이 상당히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청년 실업이 생기고.
이제 좀 이해가 갑니까? 지금도 정신치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볼 때는 각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의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대기업 노동자들 중심에서 타협을 해버리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 비정규직들 고통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그 최장직 교수라고 민주주의 최고 이론가죠. 노동 없는 민주주의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어요.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핵심은 노동 없는 민주주의, 서민 없는 민주주의, 중산층을 서민으로 전락시키는 민주주의. 그래서 빈부 격차가 심해졌죠. 하여간 이러면서 지금은 체제가 오히려 더 고착이 됐다. 그래서 앞전에 얘기를 했지만 1% 부자가 1997년도 17.7%였는데 2014년에 30.8%, 10%가 60%, 조금 통계가 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OECD 국가 중에 비정규직 비율, 자살률, 이혼율,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 세계 1등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노선에 굴종하게 되어버린 거다. 그래서 박정희 접권 때를 그리워하는 이런 여론까지 조성이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이 되고 박근혜 씨가 되고 보수 집권이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돼가지고 IMF 체제, 잘못된 IMF 체제가 극복이 됐어요. 더 악화됐지 진짜. 이제 신자유주의 더 그냥 해버리지. 박근혜 대통령도 말할 필요도 없고. 이명박 대통령은 내 직접 그 수사한 검사실의 계장이 아는 사람인데 진짜 이명박 그 사람은 돈 벌라고 대통령 한 것 같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잘했는데. 버스 그 서울에 버스 중앙조선 만든 건 이명박 대통령이 잘한 겁니다. 왜 잘한 거 잘했다고 그래. 청계천에 그거 만든 것도 잘한 거고. 그 위에 4대강 그 수십조 그 4대강 한 거 무지개 잘못한 거죠. 자원 외교 험담에서 수십조 또 버리고 또 본인이 또 부정 비리 저지르고 뭐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여러분들 나보다 잘 아니까 얘기 않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1997년 국가 부도나고 IMF가 국제통화기금과 미국 금융자본이 강요했던 IMF 체제가 지금 형성이 되고 착목되고 정착되기 시작한 지 임기 20년 돼서 20년. 지금 고치지 않으면 이제 안 됩니다. 우리가 통일하는데도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개혁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대통령 태어나서 맨 처음 갔던 데가 인천국제공항이었잖아. 인천국제공항 가가지고 인천국제공항 누구 만났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 고통과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같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불만도 있지만은 뭐 결과적으로 잘한 거라고 나는 봅니다. 약속도 지켰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극복하려고 소득주도 성장론을 주장한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부격차를 줄이자는 얘기요. 공장에서 상품은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빈부격차가 심해져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주머니에 돈이 적으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 주머니를 좀 두껍게 해가지고 수요를 늘려서 케인즈가 얘기한 유효 수요를 늘려가지고 투자 수요를 늘려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선순환 구조로 만들자. 빈부격차를 줄여가지고 수요를 늘려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품을 많이 사게 하게 되면 물건이 잘 팔려서 공장이 잘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투자를 하고 그래서 투자 소비 이 선순환을 잘 돌리자는 거라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했죠. 노동시간 단축했죠. 비정규직, 정규직, 공기업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재벌들이 협조를 안 하고 있어. 물론 뭐 우리나라 제1야당도 협조 안 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 잘한 거죠. 여러분들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요즘 알바하는 사람도 최저임금 인상해서 얼마나 좋아. 최저임금 인상해가지고 피해보는 사람이 많아, 덕보는 사람이 많아. 비교가 안 되지. 다수 국민이 뭘 원하고 있는가. 재벌들의 저항이 심해졌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현대자동차 주식의 50%를 갖고 있는 외국의 금융자본들 눈에 보이지 않게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소득주도형 성장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고 특히 아파트
아파트 부동산 그 폭등 투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내가 사는 동네도 5억짜리 4억짜리 이제 롯데 아파트인데 1년 6개월 되니까 13억 됐어. 하하, 이거 참.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되겠습니까? 누가 땀 흘려서 이러겠습니까? 아파트 투기는요, 자본주의 적이에요, 이건.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 진짜 각성해야 돼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빌딩 높이 올리면 된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파트 투기만 잡아도 큰일 난 겁니다. 하여간 97년 이후에 국가 부도 나고 나서 신자유주의 시스템, 특히 경제 시스템, 경제 구조, 97년 이전이라도 되돌려놔야 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서 비정규직 최대한 줄여야 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국가 부도 나기 전에는 90%, 85%였어요. 지금 50%, 55%야. 그게 지금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누가 중소기업을 가겠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제발 IMF 전후로 돌려놔라. 이거 해야죠. 해야 됩니다. 평화통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실패하면 안 돼. 당을 떠나서 우리 역사가 지금 20년 됐잖아요. 이런 면에서 소득주도 성장론, 빈부격차 줄이고 비정규직 줄이고 이 정책 확실히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니?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런 세력에 힘을 줘야 된다. 투표할 때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IMF 이전 시스템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정당 정치인에게 표를 줘야죠. 이제 대한민국 IMF 체제 폐지해야 됩니다. IMF 체제 이전으로 가가지고 토약해야 됩니다. 이거 하지 않고는 선진국 절대 못 됩니다. 지금 선진국 가기 문턱까지 와 있어. 그리고 지금 K 방역으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가도 많이 올랐잖아요. 개혁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